여러분, 보라클러버입니다. 오늘은 크래비티의 크크루 인형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리뷰 영상을 찍어봤어요. 각 멤버별 인형을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먼저 이 친구의 이름은 키니예요. 키니는 앨런의 캐릭터인데 이렇게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전체적으로 동그랗고 말랑말랑한 이미지예요. 버니랑 앨런의 투샷이 담긴 포토카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토미. 토미는 성민의 캐릭터이고, 토미의 이름이 성민이랑 토끼를 합친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토미의 포인트는 하트베이인데, 토미가 먹는 걸 좋아해서 저 하트베이가 간식을 보관하는 주머니래요. 성민이랑 토미랑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포토카드. 그리고 다음은 울피. 여러분들은 울피를 보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나요? 저는 그냥 단순한 돼지인 줄 알았는데, 울피는 사실 자기가 늑대인 줄 아는 귀여운 돼지래요. 그래서 보시면 돼지 같으면서 늑대 같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얼굴이랑 꼬리는 핑크핑크한데, 몸은 회색의 늑대 몸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 조합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다음은 강몽이에요. 강몽이는 동물이 아닌 삼각김밥 캐릭터라 하더라고요. 삼각김밥이라서 편의점에 살고, 저 볼터치도 볼터치가 아니라 단무지래요. 세모 모양의 앙증맞은 강몽이랑 미니의 투샷. 다음은 우카. 우카는 토끼를 닮은 해맑은 쿼카예요. 전체적으로는 토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얼굴이랑 몸통을 보면 쿼카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카는 귀가 부드럽고 말랑한 질감이라서, 만질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터리. 터리는 형준의 캐릭터이고 강아지예요. 저 초록색은 구름이고 탈부착도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용띠. 용티는 태형의 캐릭터이고, 민트색의 귀여운 친구인데, 장미를 물고 있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용티에겐 장미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서 장미를 물고 있나 봐요. 포토카드와 투샷. 그리고 다음은 락모입니다. 이 친구도 먹는 걸 좋아한다던데, 크크루 친구들은 다 먹는 걸 좋아하네요.
자, 정모랑 랑모의 투샷. 마지막으로 닭콩이입니다. 닭콩이는 쿠쿠로 친구들 중에 가장 작고 앙증맞은데, 이 친구는 문어 캐릭터인데, 보라색이라 독특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재 문어라 하더라고요. 튜브랑 한 세트인 닭콩이. 너무 귀엽죠? 네, 여러분. 이렇게 크래비티의 크크루 인형 리뷰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래비티의 크크루 인형을 하나씩 다 리뷰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장하고 싶은 인형은 어떤 캐릭터였나요? 저는 사실 리뷰하면서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귀여워서 너무 만족했던 리뷰 영상이었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보라클로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